안녕하세요, 디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텀블러 가방 혹은 여러 가지 소지품들을 넣어서 가볍게 들기 좋은 손가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방 바닥을 사용해서 실용성을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가방 바닥은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글리터 사각 바닥이 되겠습니다. 사각 바닥으로 밑에 공간을 이렇게 충분히 확보를 해준 다음에 스파이크 스티치를 이용해서 깔끔하고 단정하게 패턴을 쭉 떠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끈두 줄을 떠서 연결해주고 마무리 장식으로 레이스 리본을 달아서 사랑스럽게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는 넣어서 쓰셔도 되고 그냥 없이 쓰셔도 상관없는데요. 텀블러 가방으로 활용을 하실 분들은 이 안쪽에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우치를 넣어서 쓰시면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물은 앞서 사진으로 정확하게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구매처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영상의 하단 상세 정보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코바늘은 5호 3mm 코바늘이 되겠습니다. 돗바늘, 가위, 스티치 마커 준비해 주시고요. 필요한 털실은 블랑 두 타래가 되겠습니다. 저는 샘플에 사용한 실이 바로 요 블랑 연핑크 색깔이 되겠는데요. 샘플은 요걸로 떴으니까 본 영상에서는 하늘색으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자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면 레이스를요, 다이소 가서 1,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다이소 가시면 이렇게 얇은 타입도 있고 조금 더 널찍한 타입의 레이스도 있습니다. 요거는 넓이가 2.5cm 되는 면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요 모양 잘 기억하셨다가 다이소 가서 한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가방 바닥과 파우치가 되겠습니다. 가방 바닥은 9.5에 11.5cm 되는 사이즈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털실의 색깔과 잘 어울리는 녀석으로 색깔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우치는 가로 18cm에 세로 20cm 되는 사이즈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단추가 되겠습니다. 단추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블링블링 반짝이는 브로치형 단추도 예쁠 것 같고요. 제가 샘플에서 사용한 거는 이렇게 우드 타입의 단추가 되겠습니다. 우드 타입도 예쁘게 잘 어울리니까 취향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털실을 가져다가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두 줄로 만드신 다음에 왼손에 엄지와 검지를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은 1번 공간, 2번 공간이 나오겠습니다. 1번 공간으로 들어가서 2번 공간으로 들어가서 다시 1번 공간으로 나와 주세요. 그러면은 고리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드신 고리는 잠시 빼서 옆에다 놔두시고요. 가방 바닥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습니다. 짧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잡아주신 다음에 가장 중앙 코 자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퉁이 코 자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리가 중앙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코바늘을 넣으신 상태에서 만들어뒀던 고리를 가져다가 그대로 코바늘에 걸어서 당겨주세요. 쭉잘 빼주시고, 이제, 자, 짧은 쪽 줄은 놔두시고, 긴 줄을 잡아서 그대로 줄을 걸어서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과하시고 나시면은 꼬리줄도 살짝살짝 이렇게 당겨서 자리를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둥차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 같은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두 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줄 걸어서 당겨주세요. 줄을 당겨주실 때는 판의 끝까지 잘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 걸어서 두줄다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짧은뜨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첫 코니까 마커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자리에 짧은뛰기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줄 감아 빼고 쭉 당겨서 줄 걸어서 두줄다 통과. 그래서 각각의 코마다 짧은뜨기 두 코씩 넣어줄 건데요. 모퉁이에 있는 코들만 총 5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꼬리줄은요, 굳이 지금 다 잡고 트실 필요가 없고, 따로 돗바늘 처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자, 옆에 거에도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옆에 거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자, 이제 모퉁이 코가 나왔습니다. 모퉁이 코에는 총 5개의 짧은뜨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세 번째 짧은뜨기는 가장 모퉁이 라인에 오는 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돌려서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또 모퉁이 코가 나올 때까지 두 코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두 코. 하나, 둘. 옆에 두 코, 하나, 둘, 옆에, 하나, 둘, 옆에, 하나, 둘. 하나, 둘. 전부 다두 코씩 이동하시면 돼요. 모퉁이 코가 또 나왔죠? 모퉁이에는 짧은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들어서 다섯. 자, 이제 다시 모퉁이 코가 나올 때까지 두 코씩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자, 모퉁이 코에서 만나요. 자, 모퉁이 코가 나왔죠? 다섯 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두 코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하나, 둘. 자, 끝에 모퉁이 코에서 다시 만나요. 자, 모퉁이 코에 다시 짧은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4접. 자, 나머지 3코 남았죠? 2코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옆에. 하나, 둘. 자, 마지막 공간. 짧은째기 2개.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쭉 돌아왔는데요. 이제 첫코 자리에 빼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첫코 자리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은 총 84개의 코가 되겠습니다. 코수는 앞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단첫 번째 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1개. 자, 사슬을 떠준 바로 그 자리, 첫 번째 코 자리죠. 한 줄만 걸어서 짧은뜨기 1개 해주세요. 첫 번째 코에 마커. 자, 이제 전부 다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넣어주시는데요. 이렇게 한 줄만 걸어서 전부 짧은뜨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꽉 당기지 마시고요. 자, 한 바퀴를 쭉 돌아오시면은 코수 변화 없이 84개의 코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4번째 짧은뜨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코 자리 마커 빼고 그대로 첫코 자리에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제 올라가는 단두 번째 단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사슬을 떠준 바로 그첫코 자리죠. 한 줄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제 마커 표시해주시고 다음 코는 매듭에 여기 매듭 보이시죠? 밑으로 들어가서 줄 감아 빼고 쭉 끌어당겨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걸 스파이크 스티치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요 패턴이 요거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옆에 코는 한 줄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옆에 코는 매듭에 밑으로 들어가서 쭉 끌어당겨서 스파이크 하나. 자, 옆에 코한 줄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옆에 코 매듭에 밑으로 들어가서 쭉 끌어당겨서 스파이크 하나. 다시 짧은뜨기 하나. 한 줄만 걸죠. 옆에 코는 매듭에 밑으로 들어가서 쭉 끌어당겨서 스파이크 하나. 옆에 짧은뜨기 하나. 다시 매듭의 밑으로 들어가서 쭉 끌어당겨서 스파이크 하나.
자, 옆에 짧은뜨기 하나. 옆에 코는 매듭에 밑으로 들어가서 스파이크 하나. 자,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만 걸어서 짧은뜨기, 매듭 밑으로 들어가서 스파이크 하나. 한줄 걸어서 짧은뜨기, 매듭에 밑으로 들어가서 스파이크 하나. 쭉 반복하셔서 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코는 스파이크 스티치로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첫코 자리에 그대로 빼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단세 번째 단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자, 이전 단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스파이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스파이크 하나가 왔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스파이크 하나, 짧은 하나, 스파이크 하나, 짧은 하나가 오겠습니다. 자, 사슬을 떠준 바로 첫 코, 보이시죠? 자, 첫 코의 매듭에 밑으로 들어가서 줄을 감아 빼주고 쭉 당겨서 스파이크 하나를 먼저 해주세요. 자, 첫 코자리 마커. 그 다음 이전에 스파이크를 떴던 스티치 위에는 이렇게 반 줄만 걸어서 한 줄만 걸면 되죠? 짧은뜨기 하나. 자, 요게 3단 패턴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코에는 매듭에 밑으로 들어가서 스파이크 하나. 옆에 코에는 스파이크 스티치였죠, 이전 단에서. 자, 반줄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매듭에 밑으로 들어가서 스파이크 하나. 옆에는 반줄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스파이크 하나. 반줄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스파이크 하나. 반줄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스파이크 하나. 반줄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요 모퉁이들이 살짝 이렇게 올라온 게 보이실 텐데요. 자, 여기가 바닥이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뛰는 매듭 쪽을 바라보면서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줄 걸어 짧은뜨기 했으니까 옆에 거는 스파이크 하나. 반줄 걸어 짧은뜨기 하나. 옆에는 스파이크 하나. 반줄 걸어 짧은뜨기 하나. 옆에 코는 매듭 밑으로 들어가죠. 스파이크 하나. 자, 이렇게 쭉 반복하셔서 끝에 코까지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3단의 마지막 코는 짧은뜨기로 끝나겠습니다. 84번째 코바 되겠죠? 첫 코자리 그대로 빼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단, 3단의 무한 반복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세우시고 가장 첫 코, 사슬을 떠준 가장 첫 코에 반, 한 줄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스파이크 하나가 오겠죠? 매듭 밑으로 들어가서 스파이크 하나. 자, 전부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단수를 38단까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16cm 높이가 나올 때까지 단을 쭉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짧은 뜨기 하나, 스파이크 하나, 짧은 스파이크, 짧은 스파이크로 시작을 했으니까 쭉 돌아와서 다음 단을 뜨실 때는 스파이크 짧은, 스파이크 짧은, 스파이크 짧은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38단을 다 올린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단 올라가는 걸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앞으로 돌리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단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단수를 올려봤는데요. 단수에 맞추실 필요는 없고 센치, 16cm가 나올 때까지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cm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코 자리고요. 첫 코 자리에 그대로 빼뜨기. 자, 이제 첫 코자리부터 옆으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줄을 다 걸어서 빼뜨기 한 바퀴 쭉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빼뜨기를 쭉 돌아와서 마지막 빼뜨기 자리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빼뜨기 라인, 이전에 단 올라올 때 빼뜨기 라인 보이시죠? 여기가 첫 코 자리, 자, 마지막 코 자리까지 빼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살짝 당겨서 끊어주세요. 실을 당겨서 빼주고 돗바늘에 연결해 주세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빼뜨기 한 자리가 이 자리죠. 자, 그 앞으로 하나, 두 칸. 자, 이 두 칸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적당히
당겨주시고 다시 실이 나온 요 중앙 부분으로 돗바늘을 넣어서 당겨서 뒤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슬 하나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고요. 자, 뒤쪽에 실을 잘 감춰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꼬리줄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본체는 옆에 잠시 놔두시고 이제 남은 실을 가져다가 끈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리를 먼저 잡아주시고 사슬 70개를 떠주세요. 사슬 70개를 다 완성하시고 나면은 기둥사슬 한 개를 더 떠주세요. 끝에서 하나 두 번째 코에다 이렇게 뒤로 돌리시면은 코산이 바로 나옵니다. 코산에 코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옆에 코에도 이렇게 돌리면 바로 코산이 나옵니다. 코산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코산에다가 넣어서 하나. 자, 이렇게 모든 코의 뒷부분 코산에 넣어서 총 70개의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70개의 짧은뜨기가 다 끝났습니다. 단을 올라가실 때에는 사슬 한 개 턴 해주시고 방금 사슬을 뜬 바로 밑에 첫 코 자리가 되겠습니다. 첫 코 자리 두 줄 다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단을 떠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줄 다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두 줄 다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다시 70개의 짧은뜨기를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5단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5단의 가장 마지막 코가 되겠습니다. 자, 줄을 감아서 한번 통과해서 당겨주시고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꼬리줄은요, 바로 깔끔하게 돗바늘로 정리를 해주세요. 자, 편하신 쪽으로 통과하셔도 되고 이렇게 끝에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끈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똑같은 거한 줄을 더 뜨시면 되겠습니다. 끈 달아주는 위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편물 색깔과 비슷한 실과 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은 총 4개의 모퉁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퉁이 코에는 각 5개씩 코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5코 중에 세 번째 코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자, 요게 모퉁이의 가장 모퉁이 중앙 부분에 있는 코가 되겠죠. 요 코의 매듭을 찾으셔서 자, 그대로 일직선으로 그 위로 패턴을 따라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패턴이에요. 쭉 따라서 패턴을 따라서 올라가 주신 다음에 자, 가장 끝에 있는 라인이 여기겠죠. 여기다가 마커 표시를 해주세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가 긴 쪽이죠. 총 5개의 코 중에 세 번째 코죠. 하나, 둘, 세 번째 코 바로 위에 있는 매듭을 자, 요 녀석입니다. 쭉 그냥 일자로 따라서 올라가시면 돼요. 쭉 따라서 올라가면은 가장 끝에. 자, 그래서 모퉁이 코에 있는 여기 모퉁이 코, 세 번째 코, 가장 중앙 코를 따라서 패턴을 쭉 따라 올라가서 가장 위에다가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 마커 해 두시고. 끈을 다실 때에는, 자, 끈을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마커 표시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자리에다가 연결을 하시되, 자, 마커의 왼쪽, 자,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달아주시고, 반대편도, 자, 마커가 돼 있는 바로 그코 자리부터 연결을 시작하셔서, 자, 마커의 안쪽으로, 자, 마커가 돼 있는 쪽에 안쪽으로 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아주는 깊이는 3코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하나, 자, 하나, 둘, 세코 자리. 요 정도 깊이로 달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를 먼저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고 나시면은 저 끝에 두 줄이 남아있죠? 저것도 마찬가지로 뒤로 돌리셔서 마커 빼시고 뒤로 돌리셔서 자, 모퉁이 코 따라서 쭉 올라가서 마커 표시 해주시고 남아있는 끈두 줄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끈을 연결하실 때에는 여기 세 번째 코 자리 먼저 통과해 주시고 자리를 잡아 주신 다음에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 보이시죠? 그 밑으로 빼뜨기 사슬 라인 밑으로 통과하셔서 깔끔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슬의 밑으로 통과하시면 돼요. 레이스를 달아주는 위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방의 앞면으로 쓸 부분을 앞으로 놓으시고요. 앞면 부분에서 중앙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쭉 돌아와서 중앙에서 끝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리본이 오면서 이 연결 부위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시작하시는 게 낫고요.
자, 위치는 원하시는 위치 아무데나 다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에 다셔도 예쁘고 조금 내려와서 다르셔도 괜찮아요. 저는 자, 여기 끝에 빼뜨기 라인 밑으로 한 단, 두단 밑으로. 자, 두 단의 밑에 라인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스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살짝 겹치도록 달아주시면 돼요. 조금 여유 있게 달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은요, 편물보다는 이 레이스 색깔하고 비슷한 실을 이용하셔서 다루시는 게 훨씬 표가 덜 나고요. 자, 이렇게 쭉 이동하시면서 다루시면 되는데, 전부 다 안쪽 편물까지 통과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 주세요. 편물을 둘러주고 남은 레이스를 가지고 리본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는 이렇게 접어서 리본 모양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어느 정도 크기의 리본 모양을 하실 건지 살짝 이렇게 메모세일 잡아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바늘을 가져다가 중앙 부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과해서
돌려서 꽉 여러 번 묶어 돌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통과. 그래서 리본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자, 여기다가 이제 단추를 같이 연결하실 분들은 단추 여기다 올린 다음에 같이 통과해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편물에다가 중앙에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샘플은 단추로 했는데 이번에는 붙이는 걸로 할 거라서 이렇게 리본 먼저 중앙에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단추 같이 연결하실 분들은 단추 통과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방이 다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안에 파우치를 이렇게 넣어봤고요. 리본 접힌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스팀 다리미로 반듯하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작품도 기대해 주세요. 디아였습니다. 해피 크로셋.